네. 아, 지금 막 병원 도착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바로 정형외과로 바로 가면 된다 이 말이죠? 아니, 도대체 어디를 얼마나 다쳤길... 예, 알겠습니다. 예. 병원은 언제나 무섭구나. 아우, 어디를 얼마나 다쳤길래 진짜.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아, 근데 철수 형은 출장 갔을 텐데 어떻게 오셨어요? 철수 씨가 걱정된다고 가보라고 해줘요. 아우야, 이거 많이 다쳤습니까? 아니, 뭐 농구하다가 발 잠깐 헛디디는 건데요, 뭐. 이거 그래도 입원할 정도 너무 많이 다친 거지요. 아이고, 젊은 사람이 골성소증도 아니고 이렇게 낙해 빠져가지고 돼갔습니까? 내가 태어나면 칼슘 약 좀 사서 갔습니다. 하나. 예? 그 약은 됐고요. 예? 제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부탁이요? 뭔데요? 저기 좀 보세요, 저기. 아득히 들려오는 날 부르는 그대 소리. 그대가 내 이름을 불러 내가 되고 꽃이 되고. 손문호사 아닙니까? 저 의자가 왜요? 예쁘지 않아요? 에? 돈 많고 부유해 보이는 게 딱 제 스타일이에요. 저 병원 때문에 퇴원을 하기가 싫어요. 아이고, 이제 보니까 아파서 입원한 게 아니라 다 여자 꼬시려고 입원했구만요. 으이그. 그래서 말인데 저분 연락처만 따주시면 안 돼요? 저 전화번호로 제가요? 야, 그 못합니다. 아, 아, 철수형도 이제 결혼하는데 저도 결혼해야죠. 아이고, 내가 어떻게 전화해. 아야야야. 번호 따주시면 네? 한창은 클럽 갈게 안 돼요. 클럽 안 간다 했습니다. 철수 씨 데리고 가지 마시라요. 약속. 철수 데려가지 마시라요. 으유, 깨병생이 정말. 아, 파이팅! 아, 저기 선생. 내래 이거 안 먹는다 하잖아. 이거 드셔야 빨리 낫죠. 너는 내가 못 먹는다는 약을 왜 자꾸 가져오는 게야? 어르신 또 이러시네. 이러시면 곤란해요. 약은 무슨 약이가? 병자는 자고로 잘 먹어야지. 때식때 질겨서 신경 쓰라. 먹을 게 세 먹지. 할아버지 진짜. 어르신 밥 신경 쓸게요. 대신 오늘 꼭 약 드셔야 돼요. 목 통쇠가 있어서니 내내 교갑 대신 싸라기 달라 했는데 왜 말 안 듣니? 약제사 부르라. 할아버지 진짜. 선생님, 저희 할아버지가 이북분이신데 요즘 치맥기가 좀 있으셔서 자꾸 딴소리를 하시네. 저기 제가 일자리는 아니겠지만 네? 어르신께서 목에 통증이 있으신가 봅니다. 교각 아니 알약 대신에 가루약을 주시면 더 잘 되실 것 같은데.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 쌀아기가 그 가루약이에요? 예, 알약은 넘기시기가 좀 힘드신 것 같습니다. 아, 저기 혹시 단물약은 없습니까? 아, 그러니까 목 통증도 있다고요? 그럼 검사 하나 추가하고 가루약 처방할게요. 이제 버리지 말고 꼭 약 드시는 거예요, 어르신? 아, 그럼 먹지.
나 저 체면. 한 조사에 따르면 남과 북이 사용하는 단어에는 다른 점이 많아서 단어의 70% 정도만 서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결의 말 큰 사전을 위한 남북 공동 연구가 진행되면서 14년 동안 약 25차례의 남북 회의를 통해 12만 5천 개의 단어를 조율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2015년 이후 더 이상의 공동 회의는 열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원활한 남북 교류를 위해 그리고 더 나은 통일 미래를 위해 남북 언어를 향한 노력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김아라였습니다. 감사해요. 아유, 뭐 별것도 아닌데요. 뭐. 처음 뵀는데 이렇게 신세를 지네요. 예. 문희 씨도 고향이 이북이세요? 예. 전 몇 년 전에 여기 아랫동네로 왔습니다. 탈북민이시구나. 예. 저희 할아버지 성격 장난 아니시죠?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저희 할아버지는 실향민이세요. 이상한 가족이기도 하시죠. 예. 평생을 이쪽에 사셨는데도 도통 고향 사투리는 고쳐지지 않으시네요. 말이라는 게 그렇지요. 2년 전에 할아버지랑 같이 사시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유일한 버팀목이셨는데. 자주 찾아뵙는다고 뵀는데도 마음의 의지가 안 되나 봐요. 가끔 절 못 알아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말인데요. 초면에 정말 죄송한데